자, 우리 애청자분이 하나 또 링크를 주셨는데, 뭔가 했더니, 예, 한 번씩 간간이 뜸뜸이 나오는 장비 유출 있잖아요. 아, 거기에 대한 링크였어요. 이번에도 아마 링크, 실제 뭐, 유출된 거는, 그러니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서민이라든가, 그, 뭐, SNS 계정이겠죠. 예, 근데 그거를 여기 다잘 정리해 놓은 곳 있네요. DC 워썬더 갤러리인데, 원중 한 분이 정리를 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렇게 장비가 3개가 있어요. P51 치면은 시스템 같거든요. 중국에는 저걸 안 썼으니까 뭐 대만이나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PGH1이고, 그 다음 티거2 킹타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현대 장비는 아니고 뭐 대전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네 하고 봤는데, 요거를 또 일일이 찾아가지고 아마 본인이 또 체크를 했나 봐요. 아,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대만이죠. 대만 머스탱이에요. 대만 시스템 요거 하나고요. 이거야 뭐 어차피 나와도 되는 거라 거기서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냐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유명한 애니메이션 에어리어 88. 어떻게 보면 공중전에 관련된 현대전을 가장 좀잘 그려냈다는 그거의 모티브가 된게 사실 알고 보면 대만 공군인 거 아십니까? 대만 공군이 실력도 상당히 좋았대요. 이제 국공 내전하면서 대만으로 넘어간 다음에, 국공 내전 때도 그렇지만 대만으로 넘어간 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그 사이에 대만 해협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공중전을 정말 많이 했대요. 모든 게 그렇지만 전쟁사를 봐도 그렇지만 경험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많이 싸우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아무튼 잠시 다른 소리 길도 샜는데, 아무튼 그 대만 몰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밴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영상 만들어서 이제 올라올 건데, 이제 다음 배틀패스 장비 있잖아요. 배틀패스의 보상 장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배틀패스 보상 장비. 이게 보니까 PGH1이죠. 예, 요. 요거. 배틀패스 보상 장비.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뭐 이미 나왔어. 나왔어. 자, 이거 배틀패스에 보면 USS 플래그 스태프라고 PGS 맞죠? 요 장비 이미 이게 이제 다음 배틀패스 보상으로, 그러니까 해군 보상 그 골십으로 나옵니다. 요거대요. 요게 예, 이거네요. 그러니까 유출이, 썬더 유출은 유명하잖아요. 유출이 사실이 사실인 거야. 예. 사전 정보 공지 같은 그 정도죠. 그죠? PGS 플래그 스태프고요. 그다음에 PGH2 투쿤카리는 원래 있답니다. 아, 이거 여기도 나오네. 원래 있는 장비래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얘가 제가 어저께 영상 만들 때 얼핏 봤던 정보로는 크기는 조금 더, 길이는 좀더 긴데 속도는 더 빠르고 뭐 장갑은 없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퇴역하고 미군 내에서 뭐 해양 경비를 하기도 했다 막 그렇게 여러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배보다 손이 많이 가서 그 관리한 유지 관리가 힘들어서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킹타이거인데 이탈리아인가? 어디 킹타이거였나? 아, 스웨덴의 킹타이거. 뭐 스웨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였던데? 스웨덴이면 어디지? 헝가리인가? 헝가리? 어디지? 아무튼 킹타이거 있습니다. 킹타이거 있는 것 같고요. 스웨덴 킹타는 저 어디 거지? 스웨덴은? 아무튼 스웨덴에도 킹타이거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킹타이거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중에 이미 한 가지는 등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사실 뭐 그냥 만들면 되고 이미 있고, 프랑스에도 시스템 있고, 영국에도 있었나? 근데 시스템 프랑스에는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거 킹타이거도 만들면 되고요. PGH는 없던 건데 이번에 이미 등장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카드라긴 한데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확률 한 51%. 끝. 아,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카드라는 카드라고 들으세요. 재미입니다. 끝.